그러면서 빈소에 켜져 있던 촛불 세 개 중 두 개가 갑자기 팍 하고 꺼졌습니다. 혼백이 기웃거리는 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되게 섬찟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느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오늘의 사연. 얼마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삼일장을 치르면서 빈소를 사람 없이 비워두면 안 된다고, 향은 항상 한 개 이상 타고 있어야 한다 해서 밤 11시부터는 나와 친척 형 둘이서 대부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가 3일차에 접어드는 날, 여느 때처럼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이틀을 밤새우다시피 자리를 지켜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빈소에 켜져 있던 촛불 세 개 중 두 개가 갑자기 팍 하고 꺼졌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컨 때문인가 싶어 에어컨을 끄고 다시 불을 붙이고 빈소에 마련된 의자로 갔는데, 그러고 한 2, 3분 정도 있었나? 새벽 4시인데 빈소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늦게 오셨구나 하고 맞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장례식장방 입구 너머 복도에 웬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눈 한번 깜빡이니 영화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귀신 봤다고 어른들을 깨우거나 호들갑을 떨 수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돌아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장례식장에서 감기나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공강이기도 하니 다음날부터 그냥 방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증세가 심해지고 귀도 아프고 눈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 측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검사상으로는 큰 문제를 못 찾겠다고, 그냥 별 수 없이 약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샤워하면서 거울로 제 모습을 보는데 두 개의 팔이 없는 손이 내 머리하고 귀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눈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와, 이거 되게 섬찟했겠다. 그걸 보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놈이 복도에서부터 나를 따라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장례식장 마지막 날에 입었던 옷과 가방을 뒤져보니 장례식장에서 착용한 안장과 배지가 보였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집까지 갖고 오니까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니까 더 느껴지는 거지, 이 사람은. 아무튼 방금 담배 피우면서 두 개를 다 태워버렸는데, 머리는 아프긴 한데 신기하게 눈은 안 아팠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오면 부디
소금을 꼭 뿌리고 장례식에서 사용했던 장례용품은 꼭 버리거나 반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꽃님들, 여기서 보면 이분이 손님인 줄 알았는데 인기척이 느껴지고 저기 건너편 복도에서 검은 형체를 봤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승사자가 남아서 기웃거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지만 옆에 영안실 그 장례식장 다른 호수에서 그 분의 죽은 망자가 혼백이 기웃거리는 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되게 섬찟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느꼈을까요? 신가물이 높거나 내가 일진이 사나웠거나 상문살을 받고 있거나 삼재이거나 아홉수이거나 그 놓여져 있는 장본인의 운수가 사나웠을 때 반드시 표적을 받죠. 꽃님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상갓집을 갔다 오면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섞어서 봉투에 담아서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하죠. 거기에 내가 상주로서 가족으로서 상을 치르는데 이 팔에다 차는 안장 그리고 배지 그 나비 모양의 남자들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소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묻어나는 상문의 부정을 타는 것도 되고 그 물건에 내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옆집에 망자들의 기운이 따라들 수도 있고 보통은 내가 명을 다해서 우리가 말하는 호상 이럴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내 명을 다하지 못한 망자들 자살을 했거나 사고사로 젊은 나이에 장가를 가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영가들은 원이 많고 한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 파장의 에너지가 맞아떨어지는 그 어떤 불특정 대다수에게 표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옥의 굿도 하고 망자를 위한 천도제를 준비를 하고 그 망자만을 위한 천도제는 아닌 게 거기에서 상문살을 제끼고 상문이 들어서 저승사자가 따라드는 것도 사자손방을 하면서 산 사람은 조용히 살게 죽은 사람은 망자는 극락왕생을 기리는 무속의 절차가 따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이렇게 무엇인가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섬뜩한 음의 기운을 느낄 때는 빠른 대처와 빠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따라 들은 그 저승사자 한 명, 두 명, 세 명은 바로 데려가죠. 한 명은 왔다 갔다, 두 명은 벼르고 있고 세 명은 에스코트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소금과 고춧가루 정도는 기본이지만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별탈 없고 조용히 무탈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있는 삶을 더 충실하게 열심히 뚫고 나가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